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윤아입니다. 제가요 여러분 정말 더 많이 바빠져서 지금 영상을 찍을 새가 없어요. 저녁에 집에 가면 자느라고 바쁘고 요즘 너무 못 잤더니 여러분 이 눈 밑에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해요. 어떡하면 좋아요. 안 그래도 나이 많아서 시집 못 간다고.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충격받은 얘기 하나 할게요. 어떤 분이 오제자였습니다.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. 근데 댓글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여자 나이에는 난자도 건강하지 못해서 살아서 못 나옴. 진짜 너 웃니? 진짜? 그러면서 이 여자 나이에는 이제는 노산이라서 남자들이 깊이 안 돼. 어쩌라고? 내가 뭐 살아달래요 기세? 내가 그래서 그 댓글로 님 보고 살아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쓰려다가 에이 댓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스트레스 받으실까봐. 그런 건 댓글 안 하는 게 맞지? 그럴 수도 있죠. 아니 그러면서 아니 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? 난자가 이제는 다 뭐 말라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고 아니 뭐 무슨 뭐 어디 바이오 회사 다니시나? 그렇게까지 늙어봐야 누가? 야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나 너 또 왜 그래? 야 그분도 참 확실히 문학적으로 확실한 사람이야. 넌 이때서 넌 네. 야 넌 아니 누나가 국회 됐다 그러면 가슴 아파야지. 그걸 즐기고 있는 거 걱정되니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지. 아니라니까. 근데 그걸 좋게 말해야지. 나쁘게 썼다니까. 그래서 이 여자 뭐 관심이 없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하면서 내가 그래서 얼마나 상처받았는데. 아 괜찮잖아요. 그래도 악플보다 낫잖아. 악플이었어 일종의. 아니야. 그리고 야 대한민국에서는 여자 나이도 안 물어봐. 그건 신뢰라고. 근데 어떻게 막 이 여자 나이에는 뭐 난자도 안 나오고 뭐하고 뭐 야 난 또 그런 건 또 댓글이 달리다 그런 댓글은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. 아 참 재밌네. 아 뭐 내 난자 걱정해주는 건 참 감사한데요. 아니 와 좀 세더라고요. 예. 네.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막 난자도 안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막 건강하지 못한 아무튼 제가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제가 88년생이거든요, 여러분. 근데 그 제 주변에 이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. 너도 두더보라이. 그런데 요즘에 현대에 들어서 40대에 초산하는 여자분들이 많대. 40대에 초대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대요. 그렇죠. 그런데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너무나도 발전됐기 때문에 북한처럼 뭐 노산이라고 그래서 애 낳다가 죽는 사람도 없고 북한에서 애기 낳다 얼마 많이 죽니? 그치? 그렇죠. 근데 한국은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고 모든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? 이런 그 안전장비라 그래야 되나? 뭐, 그러니까 안전대책이 다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낳다가 죽는 일은 없대. 수술해서라도 다 꺼내고. 그렇게 하는데, 나 정말 난자가 뭐 어떻게 돼서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내 몸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? 내 세포를 떼어다가 검사를 해보셨나? 응? 아니, 저 지금 35살입니다, 여러분. 40대 초산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아직 한창이지. 왜 이제 또 태도가 바뀌었어? 아까는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그분이 판단을 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르면 아직 한창이지. 시대적인 거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. 지금 40살이 옛날에 35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신체 나이가 점점 나는 젊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. 그렇지. 왜냐면 용량 상태나 또 노동력의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는 옛날에 막 앞에 나갔긴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늙는 그 템포가 늦어졌다고 나는 이렇게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거든.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막
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. 제가 보통 여러분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악플이 달리거든요. 아이고. 어, 보통 나 욕 많이 먹고 살아. 네? 어,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는 거야. 욕만 먹어도 배부르니까. 그건 없어져야 되는 하늘이다. 근데 이제 악플이 무플보단 낫다고 하더라고. 그쵸. 그것도 다 관심이잖아. 관심이래. 어. 그래서 고마워 해야 되겠더라고. 그나마도. 근데 이제 어제 그 난자 얘기는 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야, 내가 꼭 캡처해가지고 읽어줬어야 되는 걸. 그래서 뭐, 어, 이렇게 내 그 영상을 이제 봤을 거 아니야. 근데 어, 뭐, 너,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이런 그 난자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, 그리고 이 내일 너라 그랬나 이 여자라 그랬나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, 듣고 싶지 않다. 아니, 그럼 안 보면 되잖아. 왜 굳이 보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지? 아,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데 아유,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보셔야죠. 저도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영상들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. 괜찮습니다, 선생님. 안 보셔도 됩니다. 그 보시고 괜히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셔서, 이 그렇게 막 자기 감정 상해가면서 그렇게 댓글 달 필요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. 그러면 대부분 아, 긍정적인 사과를 하세요. 어,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이런 상담을 많이 해주시잖아. 네. 그것도 맞는가 싶어. 직접적인 그런 상담보다도 간접적으로 상담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, 너 생각해보래. 사람이 24시간 계속 긍정적이잖아? 그건 제 정신 아니야. 어, 그런 사람은 없어. 계속 막 룰루랄라 맨날 웃고 다니고 맨날 기분 좋아하고. 그건 정상 아니죠. 병원 가야지.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아이, 신경 쓰지 마세요, 유나씨.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겪는 나로서는 야, 진짜 힘들겠다. 때로는 야, 그냥 힘들겠다, 유나씨. 그 어떻게 그런 걸 견뎌내요. 이렇게 공감해주는 게 필요한데 아휴,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유나씨가 넘기세요. 이렇게 또 말하신다고. 근데 맞는 말이지. 그런데 당하는 나로서는 매일매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전혀 이게 뭐가 마음에 치유가 안 된다, 이 소리지. 응. 막 때로는 같이 막 욕해줬으면 좋겠어, 나랑. 근데 그렇게 보통은 안 하시지. 욕하면 안 되지. 그냥 에이, 넘어가세요. 넘어가세요 이러지. 근데 그게 안 당해봐서 너는 다 모른다는 거야. 여러 가지 형태로 인신공격을 해봐봐. 참 대단들 하시다. 그러니까 그게 유튜버라는 게 참.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보면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정신병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런 거인 것 같아. 어디다 얘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입 닫는 쪽으로 택해버리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 내 모습과 뒤에 가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이런 다중인격이 돼버리는 거야. 에휴, 아무튼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주저리주저리 해봅니다. 어, 뭐 난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애 낳는 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오늘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봤는데요. 그냥 속상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푸념을 해봤습니다. 영상을 따로 찍지는 못해도 이렇게 가끔 이동하면서 아, 오늘은 어디 가느냐? 지금은 제가 어전에 민주평통 행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민주평통 행사 끝나고 바로 이제 저희 그 다른 북한 이탈 주민 강사님 모시고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.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유나 속당해요. 들어봐 주세요. 저 난자 안 나온대요.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, 여러분. 슬퍼.